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명 넘게 발생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비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전에 이어 부산도 거리두기 3단계를 발표하는 등 격상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84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 58명을 제외한 1,726명이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17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100명, 경남 86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551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나흘째 국내 발생의 30%를 웃돌면서 지자체별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흥주점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일상 곳곳으로 퍼지면서 부산은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경남 창원과 통영, 진주시도 어제 3단계로 올렸고 대전은 내일부터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지속하면서 확산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 한 주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검출률이 33.9%까지 높아진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별 그 재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 그게 감소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행은 지속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교회 수용인원의 10% 내에서 19명까지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